잘 챙겨 먹으면 좀 나아질까 싶어 식단에 신경 쓰고 있는데요. 하루 한 끼는 샐러드로.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. 그 고지혈증 초기 증상으로 그 이렇게 숨이 못 쉬어질 만큼 아픈 적이 3번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손발 저리는 거랑이 다 그게 원인인가 싶어가지고 식단을 조절해갖고 나아보고 싶어서요. 갱년기 이후 피부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허리, 무릎 등 통증이 찾아왔다는 그녀.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? 콜라겐은 피부는 물론 근육, 뼈, 관절, 치아 등 우리 몸의 전신에 존재합니다. 또한 엘라스틴은 콜라겐 입자들을 당겨주는 역할로 이 엘라스틴이 부족할 경우에는 하지정맥류나 말초동맥질환 등 다양한 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채워주고 당겨주며 피부와 혈관 등의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. 둘중 하나만 부족해도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. 그 노화의 속도를 빠르게 체감하고 있다는 윤영신 씨를 찾았습니다. 보험 설계사인 그녀는 2년 전부터 피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데요. 노화가 진행될수록 그녀가 더욱 포기할 수 없는 것. 바로 외모 관리입니다. 고객님들을 만나고 다녀야 되니까 또 흰머리 이씨 이렇게 다니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해서 염색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게 되는 편이에요. 피부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두피도 약해졌다는 그녀. 약해진 피부 탓에 염색하기만 하면 생기는 염증이 그녀의 큰 고민거리라네요. 문제는 얼굴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. 50대 중반이 되며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데 그 열기가 그냥 뭐 더워 이 정도가 아니라 화끈하게 뜨거운 거예요. 아, 이게 갱년기인 거구나. 그녀가 갱년기임을 깨달았을 땐 피부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노화가 진행된 상태였다는데요. 눈가 주름이 좀 많이 생겼고요. 기미 같은 것도 그렇고 피부색도 좀 많이 탁해졌다 그럴까? 급격히 갱년기라는 거를 겪으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란 말이 있죠. 영신 씨는 이제라도 피부 건강을 되돌리기 위해 피부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. 특히 탄력, 미백 등에 도움되는 고기능 팩을 매일 해준다는데요. 또 고객님들 만나고 해야 되니까 관리를 시작했고요. 그래서 뭐 팩을 붙여도 뭐 고기능, 고성능, 조금 고가 이런 걸로 붙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는 좀 자주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냉장고를 가득 차지한 팩을 보니 그녀의 관리 의지가 느껴집니다. 그런데 이렇게 고기능 팩을 매일 사용하면 피부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? 피부 건강을 위해서 111 팩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. 물론 보습용 시트 마스크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탄력이나 미백 등 고기능 시트팩을 사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. 너무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가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자칫 자극성 피부염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피부 탄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